자, 이건 주인분 무채원이 이제 빨리 결정해줘. 자, 무채원이 어떤 팀을 할 건지 빨리 결정 부탁드릴게요. 독일, 오케이. 자, 독일 가자, 독일. 자, 10억 독일 스쿼드 좀 되겠네. 9억 독일 스쿼드, 오케이, 오케이. 9억, 유로 탈락했잖아. 유로 탈락, 독일 스쿼드. 아, 이적 시장에 팔린 거 있어? 그럼 10억이 맞구나. 아, 좋아. 10억 됐다. 11억이네. 그냥 10억이라고 방지 쓸게요. 귀찮으니까. 자, 이분 실력 한번 보고 옵시다. 실력. 자, 감독 정보 보시면. 프로페셔널 B야. 동장. 은장까지 갔네. 11연승. 실력 좀 있어. 자, 순위 경기 보시면, 와우, 다 이겼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야, 좋아. 한판 빼고 다 이겼어. 수비가 아주 좋네, 수비가. 이야. 수비가 아주 훌륭하네. 이거 뭐, 실점, 무실점 게임이 많어. 상당한 실력자인데. 수비 잘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독일 스쿼드 가봅시다. 자, 유럽의 독일. 자, 골키퍼는 무조건 뭐 노이어지, 노이어. 자, 엑셀 파일 좀 열고. 자, 10억. 독일 스쿼드. 한 명에 1억 정도. 돈은 정확하게 11억 1400. 자, 월배, 팁사티 있어? 그래, 그럼 그건 쓰자. 노이어 보아탱 있네. 보아탱도 그냥 써도 되겠는데? 두 개만 쓰자. 다른 건안 쓰고 저거 두 개만 쓸게요. 보아탱 얼마지? 보아탱 4300. 노이어 3카. 자, 노이어랑 보아탱. 자, 이거 보유. 자, 그 다음에 보아탱 14. 자, 그 다음에 센터백 누구 쓸까? 자, 독일 하면 생각나는 센터백 누구 있죠? 나중에 생각나는 애가 없지? 누구 쓸까요? 돈이 좀 많아서 좀 여유가 있겠어. 훈멜스? 훈멜스, 람프리츠. 메르테, 메르테. 메르테 가자, 메르테. 요즘 메르테 핫하지. 누구나 다 쓰는 메르테 4000. 자, 06W 메르테 3카. 잠깐만. 여자친구 나왔다 갖고. 자, 메르테 좋고. 자, 근데 오른쪽은 왼쪽 누구 할까? 람프리츠 어때? 람프리츠. 근데 좀 약간 왼발. 람이 좀 키가 작은 게좀 아쉽죠. 왼발 좋은 애 누구 있지? 왼발이 없냐? 바로 얘 누구야, 이게? 속력 48, 뭐 이런 애가 있어. 베스터만 있네, 베스터만. 베스터만 있지, 참. 베스터만도 괜찮은데.
왼발 또 누구 있지? 슐츠 말고 슈미츠? 왼발도 생각나는 게 없네요. 슈미츠는 어떻지? 아, 슈미츠도 나쁘지 않은데? 대인 수비가 좀 낫다, 슈미츠. 대인 수비가 좀 낫고. 얀센은 생제잖아. 얀센 또 나쁘지 않아. 얀센 생제고. 아, 애매하다. 왼발 누구하지? 그냥 메르테랑 프리츠 갈까요? 아니, 베스터만? 베스터만, 풀백으로 쓰면 좀 이상한가? 아, 민첩 좀 딸리네. 아, 베스터맨 참 잘 나왔는데. 지금 칭호도 좋고, 190에 87. 속력도 상당히 좋죠, 86. 케미 먹으면, 속력이 90까지 올라가, 90까지. 아, 나 베스터만 쓰고 싶은데. 자, 주인분 생각은 어때? 자, 주인분은 어때요? 람 쓸까? 람하고 걔 쓸까? 걔 누구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 걔 이름 누구죠? 아, 생각이 안 나. 람하고 프리츠. 프리츠. 고마워요, 알려줘서. 하루방님. 프리츠 오카 정도면 훌륭하지. 속도 빠르고, 민첩 좋고. 082 프리츠 오카 7000. 왼발은 일단 지금은 없어. 이따가 왼발 쓰자. 람하고 프리츠? 그래, 그럼 람 갈게요. 아니, 그럼 그게 뭐 무난하지 뭐. 그게 무난해. 람, 월배 람 3카 어때? 월배 람 3카를 쓰는 이유는, 멋있으니까. 자, 멋있으니까. 속력 83, 좀 느리다. 점프 얼마지? 점프 68. 아. 70, 이게 낫다. 얘가 좀 낫네. 06 람이 점프가 높네. 이 정도면은 약간 버틸만 하겠다. 80까지 올라오네. 066 람 5카 8800. 제가 람을 다 봤는데, 람이 전부 다 헤딩이에요. 점프가 낮아. 그래서 저는 066 람 정도면 제일 높은 편이고요, 람 중에서. 저거 추천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드는 누구 할까? 캐디라인가? 캐디라가 맞나? 캐디라. 여기도 뭐 다 캐디라지. 캐디라 말고 다른 선수 생각나는 선수 딱히 없네. 캐디라 5카 가면 되겠다, 이거. 자, 캐디라 5카 가면 속력 86, 민첩 80. 참여도까지 좋죠? 자, 106 캐디라 5카. 1억 700. 헐. 캐디라가 좋다, 캐디라. 헐. 뭐야, 그게. 자, 여기서부터가 살짝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격수를 어떻게 쓰느냐, 비오프를 쓰느냐 마느냐. 비오프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 저는 비오프 완전 싫어하는데, 비오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무난한 거는 누구지? 클로제? 클로제는 써야지. 클로제. 쿠라니는 어때? 쿠라니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윙어가 또 애매해, 윙어가. 아니, 포돌스키? 그래, 포돌스키. 포돌스키 이렇게 가자. 클로제 포돌스키. 그 다음에 밀러 요렇게 3톱 어때? 요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로이스는 후보로 쓰고. 로이스도 좋지. 자, 포돌스키 08이가 좋지. 왜냐하면 5성이니까. 자, 08이 포돌스키. 속도 엄청 빨라. 시야도 좋고. 08이 포돌스키 3카 4500. 자, 그 다음 밀러는 14W 제일 낫더라. 밀러 제가 이것저것 다 봤는데, 14W가 제일 나. 2억. 이거 밀러 2억 쓸까? 돈이 많이 남네. 다음 클로제는 좀 차이 여러 가지 있지. 082는 5성이고 10W는 민첩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06W는
저기 뭐야 5성 아니고 민첩 좀 떨어지는데 오버롤이 제일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 중에 10W랑 08이 써봤는데 내 스타일은 08이가 좋았어. 스쿱턴도 나가고 클로즈는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자, 민첩이냐 오버롤이냐 5성이냐 셋 중에 하나 골라주시고. 10W가 제일 비싼 거 보니까 이게 제일 인기가 많은가 봐. 제일 빠르기도 하고 비슷하네. 애매하죠. 약간 애매해. 1억 천이네. 1억 천. 일단 주인분이 고민하는 동안 나는 08이 클로즈 오카를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누구 쓸까? 슈슈 하나 쓸까? 슈슈? 아, 08이 오카. 오케이. 나랑 통했어. 자, 디지뽕 통했고. 자, 공미랑 씨임 누구 쓸까? 자, 추천해주세요. 뭐 무난한 건 뭐 괴체 괜찮지. 크로스도 괜찮고. 그래? 크로스 괴체 웨이질 등등등 많네. 슈슈. 자, 여기 두 군데 늘 선수 골라주세요. 자, 크로스, 슈슈, 괴체. 또 누구 있지? 로이스, 밀러. 또 누구 있나? 등등등 있는데 또 생각나는 선수 없나? 마이어, 드락슬러, 시올레. 지금 골라주세요. 골라 아무거나 골라. 김동환도 있고 카스트로도 은근 괜찮던데. 카스트로 맞나? 아, 카스트로 수비수로 썼던 것 같은데 그때. 맞지? 카스트로는 수비수로 썼어 그때 내가. 맞다, 수비로. 얘 수비로 좋더라 카스트로. 상당히 괜찮았어 수비로. 공미로까지도 중미로까지도 쓸 수 있는 이제 카스트로. 키는 좀 작아. 자, 어쨌든 주인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난하게 많이 쓰는 거는 크로스 슈슈를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무난하니까. 네, 크로스 슈슈 쓰면 단점이 둘 다 조금 느려.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느립니다. 자, 주인분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아직도 선택 못 하셨나요? 자, 빨리 선택 부탁드리고요. 팔목에 손목 보호대 했고요. 손목 보호대. 자, 크로스? 아, 크로스하고 하나 더 골라야지. 크로스만 하면 안 돼. 하나 더 골라주세요. 하나 더. 자, 하나 더 골라. 하나 더. 로이스? 자, 크로스 로이스로 갈게요. 자, 크로스는 누가 제일 좋지? 14T 크로스가 빠른가? 속력 79. 14T 크로스가 제일 빠를 거야. 83까지 올라오죠. 14T 크로스 오카 1억 8천. 그럼 크로스를 여기다 쓰자. 자, 그 다음에 로이스. 로이스 왜 이렇게 비싸 얘는. 자, 로이스 참여도 보통. 자, 짧은 패스 87, 긴 패스 86, 시야 84, 54 짝발 좋죠? 14W 로이스 오카 1억 1000. 자, 이렇게 하면은 한 9억 4천 정도 드네. 9억 5천이면 거의 돈 맞는 것 같아. 물론 이제 보아탱하고 노이어를 안 썼지만 만약에 얘네들까지 넣으면은 거의 11억 딱 맞습니다. 가격 딱 맞고. 이렇게 해서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주인분 어때요? 콜? 자, 구매할까요? 로이스 윙 가능하고. 로이스 뭐 만능이지.
전설 얘기하고. 후보는 본인, 저는 후보는 안 사거든요. 후보는 직접 사세요. 자, 후보는 아까 안 산 누구 있지? 얼마짜리 사게? 케이프컴? 이따가 얘기해줄게. 케이프컴, 38만원짜리 추천할게. 그거 사면 상당히 좋아. 거기에다가 SSD만 추가하면 돼. 후보는 뭐 아까 베스터만, 그 다음에 카스트로. 자, 골키퍼는 노이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공격수는 미드는 슈슈 빠졌고, 또 누가 있을까? 마땅히 독일하면 또 생각나는 선수가 누가 있지? 아, 브레메도 있네. 브레메 너기서 사오고. 아, 키슬링도 이건 괜찮은데. 키슬링 윙어로 돼. 키슬링 윙어로 됩니다. 키슬링이 아니구나. 착각했다. 미안해요. 다른 애랑 착각했다. 고메스? 그래, 고메스, 웨질, 쿠라니. 그래, 그 정도면 되겠다. 자, 고메스, 웨질, 쿠라니. 쿠라니도 은근 괜찮아. 아디다스 이벤트는 이벤트는 무조건 플래티넘이지. 자, 이렇게 해서, 1억 5천 팩 못 가봤어. 버닝 내용 아직 못 봤고. 자, 주인분, 요렇게 해서 구매 들어갑시다. 후보는 나중에 직접 사시고. 자, 오케이? 자, 그럼 가자. 주인이 오케이를 외쳤으니까 뭐 칼 구매 들어갈게요. 그 38만원짜리 있잖아, 케이프컴에서. 그거 사, 그거 강추할게. 아, 포도스키 은카 살 뻔했어. 무치언니 맞고요. 자, 클로제. 자, 빌러. 감사합니다. 최군대리에 감사하고요. 로이스. 자, 14W 로이스 오카. 이따 알려줄게. 기다려. 요거 끝나고 내가 저 소개해줄게. 14T 크로스. 자, 게디라. 106 게디라. 자, 람. 066랑 오카. 돈 많으니까 선하네. 나 메르테. 자, 그 다음 프리츠. 자, 다 샀어. 주정식 때 컨디션은 애들 좀 다 서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그건 좀 아쉽네. 클로제, 밀러. 포돌스키 못 들어왔어? 아, 마스테로나 들어왔구나. 모드리치 대신에 캐디라. 저는 여리형의 몰빵 포메이션으로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테로나 대신에 람. 야, 오버롤은 상당히 좋네. 94 93. 야, 오버롤 짱이다. 오버롤만 보면은 지금 아직 만렙 안 매겼지? 만렙 매기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자, 최군대리 좋아. 감사. 저도 최군대리 확실히 돈은 많이 벌어. 그쵸? 그것만 해도 좋지. 스태프 중요한데 의미가 있어. 근데 뭐 그렇게 돈 많이 쓰지 마요. 뭐 그렇게 스태프에 올인할 필요는 없어. 전 스태프 솔직히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는 편이라. 이 팀에 단점이 있다면 애들 좀 참여도가 좀 아쉽지. 아, 고마워요. 자, 5306님 홍보 엄청 많이 하고 있구나. 최군대리 감사합니다. 땡큐.
자, 경험치 100이고. 자, 포도스키 해피 스마일. 자, 스마일 좋고. 자, 밀러. 자, 밀러 역시 스마일. 최근 대리는 저기 뭐야, 버닝 이벤트 있잖아. 매일매일 하는 거 이벤트 조각 있죠. 그거 다 해주니까 PC방 이벤트 풀참하면은 월드 레전드 팩 저기 한 달, 보통 저 버닝이 한 달 5주 동안 하는데 5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먹어요. 아, 못 먹은 적 없어 나도. 대박이 저번에 백섭 할 때 있잖아. 그때는 전부 다 월드 레전드 3개씩 먹었잖아 한 달에. 완전 초대박이었지. 저 그때 거의 한 50억 벌었어. 그때 한 달 동안 불랑 포그바 두 개, 그다음에 아우드로, 크레스포, 어유 미치도록 먹었어 월드 레전드. 그 뒤로 이제 저기 넥슨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드 레전드를 PC방 풀참하면 풀더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돈 버는 거는 현지보다 확실히 좋긴 좋아. 그것도 그거 특징이 한 번 한 사람들은 계속 하더라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데 한 번 맞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엄청 편하거든. 자, 경험치 다 매겼고요. 자, 이제 세팅하고 추정식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키보드? 자, AI 자동화 잘 돼있네. 그냥 수동으로만 해놓을게. 잠깐 패스파워도 수동으로 해놨어? 어우 상당한데. 자, XYBA LTLB YXRBA. 아, 얘는 사포 안나가나? 자, 5성 없나? 5성? 포돌스키가 5성이죠? 자, 사포 나가고. 자, 지디슈 되고. 자, 됐어. 자, 그럼 추정식 갑시다. 자, 3점 슛 달인 루니를 만났네, 루니. 자, 오버롤 113, 111, 110. 오버롤 나쁘지 않죠? 오버롤 좋고. 맨유. 자, 맨유 대 독일의 대결입니다. 맨유 대 독일. 자, 좋아, 좋아. 자, 상대 내일 방송 잘하시고 화이팅. 자. 요즘 독일하고 영국 사이가 안 좋지.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 독일이 영국한테 화났어. 까져, 빨리 가. 나갈 거면 빨리 가 이랬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럽인데 한국 팬들에게는 역시. 야, 포돌스키 침투 봐. 와. 야, 포돌스키 상당히 좋네. 놀랐어 지금. 이게 바로 중요해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걸 놓치고 말았거든요. 아이, 좀 아쉬워요. 호날두. 자, 운전으로 그대로 제거합니다. 자, 크로스. 골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아, 이거 저기 뭐야, 개인기를 너무 빨리 썼다. 아, 너무 한 템포 빨리 썼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지만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리턴 패스. 네, 수비가 너무 엉성한데요. 공격이 쉽게 뚫립니다.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모더스키
공 뺏겼지만 다시 찾아옵니다. 토마스 뮬러 길게 넘깁니다. 어, 자 천사님 강좌 열심히 보시고 땡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 아, 클로제. 람미스텔루이. 자, 캐디라 커팅. 프로페서 크로스 기계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공 뺏겼습니다. 좋은 움직임. 퍼디난드가 읽고 있었습니다. 가로채기. 보돌스키 공이 흘러가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아, 쉽지 않은데. 반니스텔로이 토니 크로스 절묘한 패스. 네, 열렸는데요. 아, 아깝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거 끝나고 자, 프레님도 동장 축하드리고 은장 가야지 이제. 잘 쳤습니다. 나이스. 자, 포돌스키 좋았죠? 자, 포돌스키를 일부러 RS에 놓은 다음에 왼발 슈팅을 노렸죠. 작전 성공.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방금 CD죠, CD. 가로채입니다. 메르테타커. 뮬러. 빌러 빨라. 곳을 찾고 있습니다. 포돌스키. 자,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음악도 좋아. 맨유 앰버서더 보비 찰튼. 가자. 아, 아깝다. 수비가 잘 컸네. 아, 이걸 이렇게 패스하냐. 아, 투톱 줬는데 헤딩으로 줬어. 바보 같은 포도스키가. 포도스키 키가 작아. 좋았습니다만 공 따내지 못합니다. 토마스 뮬러. 토마스 뮬러. 정확한 패스 연결. 공을 계속 소유합니다. 자, 빡 슛. 슛 골인. 자, 이번에는 그냥 D였어요. D. 자, 로이슨의 D 슛. 2대 0입니다. 자, 위험한데. 조금 위험했다. 자, 좋았죠. 좋았어.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시키는 경기였습니다. 양 팀 아주 임팩트 있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후반전도 박진감 기대할 수 있겠죠? 아, 오늘 이 어느 팀이 승리할까 이런 걸 보는 것도 재밌겠지만은요. 몇 골이 더 터질까?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차단하는 로이스. 루카스 포돌스키. 프로페서 크로스. 자, 걸렸어. 토마스 뮬러. 아! 자, 감사합니다. 팀워트 님. 아, 이번에 로빙 슛을 한번 쏴 봤는데 안 되네. 확실히 이번 엔진은 로빙 슛이 안 돼. 재밌는 경기 이어졌네요. 네, 미드필드에서 아주 필요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만 CD가 무회전 느낌 맞아요. 약간 깔아차는 슛. 이렇게 되면 수비수가 오히려 캐디라 좋고. 이건 아니에요. 네. 클로제. 자, 포돌스키 좋고요. 자, 수비가 골문 보이는데요. 아, 이번에 CD 슛. 또 한 번의 CD 슛이었는데 수비수가 어깨 팔로 밀고 있었지. 그래서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갈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코너킥도 하려고. 자, 클로제 슛. 골인. 자, 이 맛에 클로제 쓰는 거지. 강력한 헤딩. 코스만 정확하게 패드로는 개인기랑 슈퍼트 맞아. 그거 맞아요. 맞아. 개인기랑 슈퍼트는. 드라이버 구성만 보고 잘 때렸어요. 3대 0입니다. 골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골이 한번 들어가니까 쏙쏙쏙 들어가네. 연기 좋고.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슈바인슈타이거. 자, 동료들이 뒤를 받치러 따라갑니다.
자, 나갔지? 똥볼. 공을 가져와서 골킥 하겠습니다. 선수들 뛰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비가 약간 흩뿌린 뒤에 그라운드가 기분 좋게 축축한 상태인데 이런 경기 보는 재미가 또 있죠. 그렇죠. 이럴 때 경기가 더 재밌어요. 팬들도 경기 보는 재미가 훨씬 더 많은데 아, 오늘 상당히 아주 재밌는 경기네요. 아, 뭐야. 포톨스키 이걸 뺏겼어. 제롬 보아탱. 대등한 경기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경기장에서 맞붙은 양 팀 예상과는 다르게 자, 좋아 포도스키. 자,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크로스 기회. 파울. 본섭이요, 본섭. 에이, 자, 골키퍼를 갖다 줬네. 처리합니다. 자, 공이 상대 팀에게 넘어갑니다. 헤어 메르트 다커. 토마스 뮬러. 아, 과감한 슈팅. 나이스. 오, 오, 아, 씨. 와, 자, 오스카 어서. 이걸 못 넣니? 이거 넣어줘야지. 에이, 캐실망. 아우, 자, 큐떡 좋았고. 어, 아, 클로즈 오늘 왜 이래? 야, 골대 몇 번 맞은 거야. 아, 소지사 헐. 나이스! 자, 좋았죠? 자, 스쿱도 안 쓴 다음에 그냥 디슛. 야, 좋았어, 클로즈. 오늘 경기 골 하나를 추가합니다. 멀티 골. 아무래도 포도스키 키가 작다 보니까. 포도스키나 라미나. 어? 야! 어, 안 들어갔어. 난 들어갔는 줄 알고 샤샤샤 쳤는데 안 들어갔어. 아, 나 웃겨. 난 들어갔는 줄 알고 공이 이렇게 뜨는 순간 채팅 쳤어. 샤샤샤. 어, 근데 안 들어갔어. 아, 웃기다. 어, 예쁘게 골 들어갔네. 자, 팀 잘 나왔고. 어, 오, 승. 자, 좋고요. 잠깐 이거 저장한 다음에 알려줄게, 컴퓨터. 알았어 기다려봐. 좀 저장한 다음에. 너무 해놓구나. 스쿼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유튜브에 내일 올라가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내일 또 보세요. 굉장히 잘 나왔네. 자, 10억 독일 스쿼드. 자, 무채원님 거. 자, 10억. 진짜 골 막 터져. 골 막 터져. 독일 스쿼드. 자, 팀 다 보셨죠? 팀 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추천할게요. 컴퓨터. 자, 여러분 여리형 방송국 오시면 여리형 방송국 오시면 오늘 새로운 스폰서가 붙었습니다. 지금 전설이가 컴퓨터를 산대. 여기 보시면 자, 케이프컴 있죠. 케이프컴. 자, 여리형이 추천하는 케이프컴. 여기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싸. 내가 가격 안 싸면 추천 안 합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지. 난 솔직히 가격 비싸면 안 하려고 그랬어. 또 보시면 내가 또 중고 컴퓨터를 주력으로 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어요. 좀